문니팅입니다. 오늘은요, 브릿년 한볼로 우리 간단하게 뜰 수 있는 손가방 한번 떠봤는데요. 살짝 호보백 느낌을 줘서 예쁜 쉐입으로 한번 떠봤어요. 지금 이제 곧 여름이니까 이렇게 펀칭 무늬를 살짝 넣어줬고요. 어렵지 않은 그냥 쉘 무늬, 우리 V스티치랑 한길 긴뜨기, 요 정도만 하실 줄 알면은 충분히 뜨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요 정도의 네, 사이즈가 돼요. 너무 그렇게 좁진 않고요. 예, 브릿년 자체가 굵다 보니까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도 바닥은 사이즈가 조금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요. 한 24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미니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브릿년으로 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 편물이 가볍습니다. 이게 300g이 우리 한 볼인데요. 저는 270g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참 장식 달아주시면은 우리 여름에 굉장히 상큼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색상을 조금 밝은 색으로 몇 가지를 떴어요. 이 아이는 지금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상큼한 아이스 레몬 색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떴고요. 참 장식도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 패브릭 라벨인데요. 라벨하고 우리 스마일 참, 꽃참 이렇게 펜던트가 이렇게 세비에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장식만 해주셔도 굉장히 상큼한 그런 가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색깔이죠. 네, 블라썸 핑크 색상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보라색 참 장식으로 했고요. 이 아이는 이제 린넨 라벨이에요. 이 아이도 이제 잘라서 그냥 이렇게 우리 끼우듯이 넥타이 매듯이 이렇게 그냥 살짝 끼워만 줬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죠? 네, 이렇게 색상은 밝은 색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떠봤고요. 검은색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요 색상 되게 추천드려요. 지금 은색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갤럭시 펄 그런 색상입니다. 되게 고급진 느낌을 주는 그런 검은 색상이에요. 이렇게 은빛이 보시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색상 한번 떠봤고요. 요 아이도 퓨어 골드 색상이에요. 여기서 금사가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샤이니 라인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떠봤어요. 굉장히 요에도 여름에도 잘 이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릿년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실이에요. 아주 탄탄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실은요, 브릿년 사용했습니다. 패브릭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300g짜리예요. 300g이고 이 한 볼로 가방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뽑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끝을 찾아서. 네, 그리고 이 실이 굉장히 이제 탄성이 좋다 보니까 손땀에 따라서 실 양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쫀쫀하게는 뜨진 않았고요. 그냥 요 탄성을 살짝, 네, 살짝 잡아당기면서 그냥 떴습니다. 너무 느슨하지만 않게 떠주시면은 여기 한 볼로 딱 사이즈가 맞게 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은요, 10호 바늘 6mm 사용했습니다. 손땀이 너무 쫀쫀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우리 바늘 조금 더 키워서 해주시면 손이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10호 바늘로 떠볼게요. 네, 먼저 새끼손 한번, 두 번째 한번에서 잡아주시고요. 바늘로 매듭 한번 잡아주세요. 꽉 조아서.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완전히 잡아당기면서 안 뜨셔도 돼요. 그러면 손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적당하게 네, 탄성을 살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슬을 15코를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보시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 15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6코를 여기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량은 요거 한 볼로는 부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손잡이 이렇게 줄이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만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시고 안 그러면 저랑 같은 사이즈로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요 사슬을 3개 하나 둘 셋
하고요. 중간 사슬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 이렇게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지금 한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감아서 한 줄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여기에서 첫 코는 어디냐면요. 방금 한길긴뜨기 한코 말고요. 그 오른쪽 여기 있는 지금 중간 사슬 한 코고 그 옆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첫 번째 코라고 끼워주세요. 그러면 방금 여기 마지막에 들어간 구멍에 지금 사슬이 하나, 여기 제일 밑에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까지. 제일 마지막 코에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사슬을 하나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 그 옆에 감아서 여기 막 사슬 하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너무 당기지 않고 있죠? 감아서 그 다음 코 들어가서 또 둘, 감아서 한 줄만 넣어서 떠주세요. 셋,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코 전까지 한길긴뜨기로 쭉 가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제일 마지막 코그 앞코까지 떴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제일 모서리에 여기 기둥코하고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13코가 쭉 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매듭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제일 첫 번째 코죠. 여기에는 시작은 사슬을 하나를 해주세요. 꼭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감아서 그 자리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사슬 하나 해서 같은 자리, 제일 마지막 코에 한번더 들어갑니다. 해서 둘, 다시 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네, 이렇게 지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또 13코를 여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마지막 코 말고요. 여기. 그 앞에 한길긴뜨기 코에 여기 꼬리실을 같이 잡으시고 떠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는 이렇게 당겨보시면 사슬로 시작해서 한길 사슬, 한길 사슬, 한길 사슬. 요렇게가 지금 모서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해서요. 13코를 이 아이 포함해서 가주시면 돼요. 둘, 셋. 네, 요렇게 해서요. 제일 마지막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모서리 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까지 딱 오고 나면은 우리 여기 모서리 시작했던 우리 사슬 코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기는 지금 두개 있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대칭되게 하려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사슬 하나를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이 아이 지금 두개 들어가 있는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하나 하고요. 중간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여기 사슬 세 번째에 마커 꽂혀 있죠.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코너에는 하나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양쪽에 사슬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는 한길긴뜨기 13개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펴서 모양 한번 잡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손땀이 얼마나 지금 작은가 큰가 약간 판가름이 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 지금 끝에서 여기 끝까지 하니까 저는 한 21.5cm, 네, 한 22cm는 안 됐고요. 요 정도 나왔습니다. 20,
1.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손답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너무 쫀쫀하게 뜨신 분들은 다시 손땀 흘려 조금 느슨하게 떠주세요. 아니면 지금 너무 지금 2, 3, 4 이렇게 너무 커졌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옆면을 무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이제 빼뜨기 했고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하고 방금 빼뜨기 한 여기 구멍 들어가서 짧은 뜨기로 시작을 해주세요. 짧은 뜨기 하고요. 첫 번째 여기 짧은 뜨기에다가 마커 꽂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늬에는 사슬을 하나가 들어가요. 사슬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코너에 여기 세개 중에 여기 왼쪽에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감아서 한개 긴뜨기 들어가고 두줄 빼고 두 줄. 중간 사슬이 세 코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해주신 다음에 방금 그 여기 한개 긴뜨기 들어간 코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더한개 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V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개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개 긴뜨기 하나가 요 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양쪽에 사슬 하나씩을 꼭 빠뜨리지 말고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13코 여기 한 대,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들어갑니다. 이번부터는요. 똑같은 무늬인데요. 중간에 두 코를 띄울 거예요. 다시 사슬 하나를 하고요. 감아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 여기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 중간 사슬 세 개.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 방금 한개 긴뜨기 들어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개 긴뜨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지금 V 패턴 들어갔죠? 중간 사슬 3개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또 하나, 방금 여기 들어간 코 말고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 코.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 해주세요. 네, 지금 요 패턴이요. 쭉 반복이 될 겁니다.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 감아서 하나, 둘 띄우고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한개 긴뜨기. 해주시고 중간에 사슬 3코 들어가요. 둘, 셋. 그리고 나서 다시 감아서 방금 들어간 한개 긴뜨기 들어간 그 코에 쏙 넣어서요. 한개 긴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V 모양 나왔고 중간에 끝에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우리 13번째 코에 이렇게 짧은 뜨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코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 제일 끝에 이제 짧은 뜨기 들어갔고, 여기서 하나, 둘, 세개 해준 곳에는 똑같이 그냥 이 패턴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여기 첫 번째 기둥에, 네, 여기 넣어서 한개 긴뜨기, 중간 사슬 세 개, 다시 그 자리에 한개 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그세개 중에 방금 이 끝에 했고요. 중간 코에 짧은 뜨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반대편으로 돌겠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슬 하나 하고요. 여기 코너 세개 중에 제일 마지막 코에 무늬 들어갑니다. 해서 한개 긴뜨기 하나 사슬 3개. 다시 같은 자리에 한개 긴뜨기. 네, 이렇게 V 모양 나왔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코너 지나서 사슬 하나, 여기 공간 지나고, 그 다음, 여기 시작하는, 중간 부분 시작하는 코에 짧은 뜨기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코너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두칸 띄우고 무늬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요. 감아서 방금 들어간 코에서 두칸 띄우고 세 번째 코에 한개 긴뜨기. 중간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개 긴뜨기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 하나 잊어먹지 말고 꼭 해주세요. 두코 띄우고 세 번째 짧은 뜨기 합니다.
다시요.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기 긴뜨기 사슬 세 개. 다시 그 코에 들어가서 한기 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하나 둘 띄우면 여기 마지막 코 나와요. 여기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 제일 여기 코너에 지금 첫 번째 세개 중에 여기 첫 번째 기둥 나왔죠. 여기에는 무늬가 들어가요. 사슬 하나 하고 여기에다가 한기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다시 방금 그 코에 들어가서 한기 긴뜨기.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세개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고요. 둘이 두 번째에서 우리 짧은뜨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 방금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앞, 뒤로 네 개씩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 셋, 네 개. 여기도 반대편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살짝 접어서요. 이렇게 살짝 쫙 펴지지는 않고요.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요렇게 한 단을 뜨고요. 그 다음 단. 이렇게 두 단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단은요.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중간 사슬까지 네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커는 사슬 세 번째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요렇게 내려가서 빼뜨기 한 짧은뜨기 코 있죠? 여기에다가 한기 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주세요. 하나 하고 그러면 지금 한기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기 긴뜨기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처음에 사슬 다시 또 하나 해주시고 여기 우리 사슬 세개 공간 있죠? V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우리 사슬 세개한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들어갑니다. 이 단의 패턴은요. 지금 세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두 개로 시작하고 돌아왔을 때 여기 한 코를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코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사슬 세개 사이에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했습니다. 다음 무늬는요. 그 다음 요렇게 동그랗게 내려가고 나면 짧은뜨기 있죠? 여기 짧은뜨기에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해서 시작 사슬 하나. 항상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감아서 여기 짧은뜨기 코에 들어가서요. 이번 단은 한기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 한기 긴뜨기 또 하나, 또 사슬 하나, 또그 같은 자리에 한기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기 긴뜨기를 지금 세 개를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했고요. 한길 사슬, 한길 사슬, 한길.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네, 이렇게 이번 단은 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기 긴뜨기 3개 있고 중간에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요. 끝과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들어가고요. 짧은뜨기는 여기 V 패턴에 사슬 3개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은 살짝 메우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뚫려 있다면 여기는 살짝 메워주는 그런 패턴으로 제가 떠봤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짧은뜨기 있죠? 여기에다가 또 패턴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아요.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짧은뜨기 코 들어가서요. 한기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기 긴뜨기 중간 사슬 하나 다시 하나 더. 이렇게 한기 긴뜨기가 지금 세 개, 중간에 사슬 하나씩이 들어갔고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짧은뜨기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요. 여기 짧은뜨기 지금 해놓은 곳 있죠?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여기마다 패턴을 넣어주시고 사슬 3개 여기 공간에는 짧은 등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무늬 지금 이렇게 넣었고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V 패턴 여기에 짧은뜨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첫 번째 우리 짧은뜨기 나왔죠.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우리 여기 세 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감아서 방금 첫 번째 이렇게 사슬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 빼뜨기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여기에 쏙 넣어주세요. 가서 한기 긴뜨기 마저 해주세요. 시작한 한기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중간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방금 여기 마커 꽂혀 있는 곳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단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중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개 중에 중간에 사실 세 개로 시작을 했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세 번째를 해주고 마무리한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1단하고 2단이 계속이 반복이 돼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은 이렇게 지금 사슬 3개로 끝이 났어요. 네, 그 다음 단은요, 이렇게 지금 볼록한 부분에 꼭대기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는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하고, 우리 제일 처음 여기 짧은뜨기로 시작했던 것처럼, 방금 빼뜨기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서 첫 번째 코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세개 중에 지금 중간에서 시작을 했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있어요. 짧은뜨기 코에만 우리 무늬를 떠준다고 했어요. 해서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여기 짧은뜨기 코에 여기서는 한기 긴뜨기 하나 하고 중간 사슬 3개 하는 단이에요. 둘, 셋 하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기 긴뜨기 그럼 우리 1단이랑 지금 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중간 코. 이렇게 중간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반복이 되겠어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방금 여기 짧은뜨기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짧은뜨기에다가 한기 긴뜨기 하나 중간 사슬 3개. 다시 그 자리에 한기 긴뜨기 하나. 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시고, 하나, 둘, 세개 중에 중간, 여기 중간 기둥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단은 또 요렇게 한 바퀴 쭉 돌게요. 한 바퀴 쭉 돌아서요, 제일 마지막에 짧은뜨기에 여기 패턴 들어가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 중간, 여기 세개 중에 중간에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죠. 여기에다가 이번 단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전단에 이제 짧은뜨기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은 한기 긴뜨기 우리 요 패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은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하고 중간 사슬 하나까지 총네 코를 해주시고 사슬 여기 세 번째에다가 마커 꽂아 놓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패턴 여기 세개 중에 중간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간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코에 한기 긴뜨기 하나만 더 하고요.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하고 사슬 하나. 요거 빠뜨리지 마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사슬 3개 있는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셨죠? 이번 단은 또 요렇게 반복이에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감아서 쭉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예요. 이번 단은 뭐겠어요? 한기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한기 긴뜨기. 다시 또 사슬 하나. 한번더 한기 긴뜨기 해서 중간에 지금 한기 긴뜨기가 3개 들어가는 단입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요. 이 사슬 3개 있는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들어가죠. 네, 그래서요. 무늬 패턴은 이렇게 두 단이 계속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몇 단까지 떠주시냐면요. 9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여기가 지금 1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단. 막혀 있는 곳이 2단이에요. 그래서 1, 2, 여기가 3, 4. 네, 요렇게 이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요것만 세 주신다면 뻥 뚫려 있는 여기가 1단, 3단, 그 다음 뻥 뚫려 있는 게 5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9단까지 떠 주시고, 이제 옆면 줄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제 9단까지 떴고요. 펀칭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까지 떴어요. 그러면 1단, 2단,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단수를 세시면 돼요. 9단은 이렇게 사슬 3개 있는 단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은 이제 10단은요, 요 무늬를 떠줄 건데요. 우리 양쪽에 사슬 하나씩이 있었죠? 요거 빼고 떠주셔서 끝을 살짝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뜨는 방식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10단은 사슬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이 떠주시고, 세 번째에 맞고 꽂으실 분들은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방금 여기 첫 번째 짧은 뜨기에 한 개 긴뜨기 들어가고요. 우리 여기서 사슬 하나하고 짧은 뜨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슬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짧은 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 끝에 사슬 하나씩이 있는 거를 없애줄 거예요. 여기도 사슬 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감아서요. 이 짧은 뜨기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 중간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또한개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중간 사슬 하나, 그 다음 세 개. 이렇게 한개 긴뜨기 세개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없이 바로 그 다음에 세개 공간에 짧은 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양쪽이 지금 없이 한 바퀴를 쭉 돌아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늬에 짧은 뜨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슬 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무늬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쏙 넣어서요. 한개 긴뜨기 바로 들어가 줍니다. 하고요. 중간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사슬 세 번째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지금 몸통 부분은 다 떴고요. 여기서 실을 자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꽉 요거 잡고요. 꽉 조아서 빼뜨기 코꽉 조아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서 끊어주세요. 하시고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무늬를 놔두고 봤을 때 중간에 하나, 둘, 세개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모서리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하나, 둘, 세개 중에 양쪽에 이렇게 세 개. 네. 중에 중간, 여기서도 중간,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거 하나, 둘, 여기 왼쪽부터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요 무늬의 중심, 네. 여기 중간 코에 바늘을 쏙 넣어서요. 셋을 들고 와서 여기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짧은 뜨기 해주세요. 지금 방금 그 코예요. 넣어서 뒤에 실 이렇게 해서 꽉 잡아주시고 짧은 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코라고요. 마커로 표시를 일단 해놓을게요. 하신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짧은 뜨기 되어 있는 곳에다가 떠줄 겁니다. 사슬 없이요. 바로 감아서 여기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슬 두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하고 바크 자리. 짧은 뜨기 방금 들어간 그 코에 다시 한번더 해서 이번에는 V 모양인데 중간에 두 코, 사슬 두 코가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방금 여기 빼뜨기 한곳 있죠? 여기에다가 짧은 뜨기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요런 실들 다 안고 그냥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넣고요. 짧은 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 왼쪽에 이렇게 지금 중간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짧은 뜨기 있죠? 여기에도 같은 이 패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아서 한개 긴뜨기. 뒤에 실 이렇게 감싸고 한개
삼각김치찌개 김뜨기 하나. 그리고 중간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자리. 짧은뜨기 자리에요. 한길김뜨기 하나 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세개 중에, 하나, 둘, 세개 중에 중간 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뜨기 시작했고, 무늬 하나, 짧은뜨기, 무늬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손잡이 무늬고요. 이렇게 좁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사슬을 세코 해서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하고요.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사슬 지금 세 번째 있죠? 세 번째에다가도 마커를 일단 첫 번째라고 꽂아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마커 꽂고 넘어갈게요. 꽂아놔 주시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V 패턴의 중간, 사슬 두개 공간 있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짧은뜨기 코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V패 여기가 지금 짧은뜨기 코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한 뒤집어서 여기 지금 짧은뜨기죠? 여기 코에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보세요. 여기가 짧은뜨기 코입니다. 여기에 같은 패턴 넣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중간 사슬에 둘, 다시 방금 그 자리.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V 패턴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왼쪽에 사슬 두개 공간 나오죠? 봉긋한 사슬 두개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처음에 여기 짧은뜨기 시작 코 꽂아놨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뽑아서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이제 무늬가 돼요. 그 다음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또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여기서도 사슬 세 번째가 잘 표시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세 번째에다가 마커 이렇게 꽂아놔서 첫 번째라고 해 주신 다음에 여기 V 패턴의 중간 있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넣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도 맞고 꽂아놨어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로 해줍니다. 그러면, 코가요, 지금 여기 제일 첫 번째 사슬 세 번째, 우리 맞고 꽂혀있는 거 하나, 중간에 짧은뜨기 하나, 제일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총 이렇게 세 코가 남아요. 이세 코를 이제 짧은뜨기로 우리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슬 하나 해서요 돌려주시고 방금 첫 번째 코 하나 짧은뜨기로 하나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에 하나 하고 여기 사슬 하나 둘세 번째 저는 맞고 꽂아놨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서 이게 지금 가방끈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사슬 하나 하고요 돌려서 짧은뜨기 세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래서요, 지금 짧은뜨기 이렇게 세코 뜨는 단이요. 지금 하나, 둘, 지금 두단 떴죠? 총 8단을 떠주시는데, 조금 더 길어도 된다 하시면은 10단까지도 떠주셔도 되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면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반대편도 한다 생각하시고 중간 부분의 길이를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늘어짐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는 뜨지 마시고요. 여기 중간 부분, 여러분들 원하는 길이까지 지금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8단 정도 뜨고 올게요. 이렇게 해요. 지금 짧은 여기가 1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단 뜨고요. 길이 한번 봐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끊어주시면 돼요. 하나 하고 이렇게 끊어서요. 나중에 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왼편에도 이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야, 이거 오른쪽으로 오게 놔둬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중간에서 시작을 했죠. 하고 중간에 하나 띄우고 그 왼쪽, 여기에 중간. 그래서 무늬가 지금 하나, 둘, 세개 중에 제일 왼쪽에 여기 중간에서 실 걸어서 방금 한거 똑같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이렇게 들고 와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다 마커 꽂을게요. 그리고 나서는 감아서 여기 아래 짧은뜨기, 공간에 있는 여기 짧은뜨기에다가 사슬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넣어서 뒤에 실 이렇게 안고 떠주시면 되겠어요. 한길 긴뜨기 하나, 중간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자리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V 패턴 중간 사슬 두개 있는 거 들어갔고요. 왼쪽에 세개 중에 중간 코, 여기에 짧은뜨기죠? 들어가서요. 뒤에 안고 가던 실 그냥 이렇게 안고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그 왼쪽에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 있죠? 여기에 V 패턴 들어가고요. 뒤에 실 이렇게 안고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 왼쪽에 세개 중에 중간에다가 짧은뜨기로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 시작 같아요. 짧은뜨기, 무늬, 짧은뜨기, 무늬, 짧은뜨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 넘어가 주세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요. 세 번째 마커 네, 꽂아놔 주시고 돌립니다. 네, 우리 여기서 했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세개 하고 바로 그 옆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짧은뜨기 코. 네, 여기 패턴 들어가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는 여기 왼쪽에 사슬 두개 공간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마커 꽂혀 있는 곳에요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사슬 세개 하나 둘셋 하고 돌려주시고요. 여기 세 번째에다가 마커 이렇게 꽂아주세요. 하고요 중간에 여기 사슬 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마커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코가 만들어졌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짧은뜨기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첫 번째 코에 하나 중간 짧은뜨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마커 꽂혀 있는 사슬 세 번째에 하나 이렇게 해서요, 이 아이도 총 이제 짧은뜨기 3개로 8단을 떠서 실 끊지 말고 저랑 연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요. 반대편 8개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끈 길이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에 연결을 할 거예요. 하면 이 아이가 살짝 이렇게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반대편 아이 이렇게 들고 와서 실 끊어서 그냥 감침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빼뜨기로 바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사슬 살짝 길게 빼놓으신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첫 번째 코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여기 사슬 하나 있는데요. 여기 기둥 코, 여기에다가 그냥 쏙 넣어서 뒤에 실,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가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세개 중에 우리 여기 처음에 기둥 코 자리로 이렇게 뺐어요. 조금 더 탄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코. 여기에서 겉에 한 줄하고요. 반대편에도 여기 세코 중에 첫 번째에 겉에 한줄 넣어서 빼뜨기로 세코 해주세요.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코도 여기서 뒤에 하나 하고 여기도 앞쪽으로 보이는 코 하나씩 해서 빼뜨기
마지막 코도 여기 하고 제일 마지막 여기에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요 연결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도 여기 기둥 있잖아요. 짧은 뜨기 3개 중에 여기 첫 번째 기둥하고, 뒤에에서도 기둥코 있는 쪽, 여기에서 한 줄. 이렇게 해서 양쪽에를 한번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탄탄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고요. 쭉 빼서 바늘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탄탄하게 양쪽도 연결이 되면서 기둥코 부분까지 탄탄하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바늘 가져와서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여기 둘레 마무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우리 굵은 실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그냥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매듭 한번 꽉 지어주신 다음에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요. 여기서 한줄 정도 띄우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으로 한번 요 정도 해서 그냥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똑같이요. 바늘에 끼워서, 여기는 지금 매듭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으로만 숨겨주시면 되겠어요. 하고, 해서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탄하게 중간 부분 연결을 되면서 마무리 됐고요. 가방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장식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참 장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아크릴 우리 꽃 펜던트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 색상별로 있고요. 이렇게 또 동그라미 한 스마일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일 패턴은요, 구멍이 아래 위로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길게 다실 때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꽃 장식에는 위쪽에 구멍이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연결해주는 이렇게 중간에 작은 링이 있어요. 이 아이도 꼭 구매하셔야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오링인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컬러 오링이 있습니다. 35mm짜리고요. 요런 거 이제 가방 색상이랑 어울릴 만한 거 구매해 주시면 돼요. 이 색상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골라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패브릭 라벨 길게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잘라서 여기 그냥 넥타이처럼 약간 이렇게 매주기만 해도 되게 느낌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가방에 달았을 때. 이렇게 이거는 린넨 실이고요. 이 아이는 우리 스마일 패턴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일 패턴 이렇게 달아줬고, 참은 작은 거 하나, 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링을 있잖아요. 여기 한 개에 하나씩 이렇게 달아서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귀여운 아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전 이렇게 색상 이렇게 정했고요. 라벨도 이렇게 얇은 라벨 하나 달아줄 거예요. 먼저 여기서 오링에다가 이렇게 지금 반 정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두개다 앞쪽을 보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셔서 살짝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번 감싸서 그냥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꽉 묶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는 우리 가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요, 꽉 잡아당겨서 오링에다가 그냥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작은 링은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벌려주는데 이게 살짝 조금 세요. 그래서 손이 조금 아파서 저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조금 세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비틀어서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서 요 아이도 지금 같이 그러면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꽉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전 이게 벌리는 게 손톱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잡고 이렇게 벌려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하나를 더 해서 여기에다가 오링을 걸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오링 걸려니까 이게 구멍이 작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개더 넣어주신 다음에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제일 끝에 이 아이는 여기 오링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링을 계속 동그라미 조그만 아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장식 작은 사이즈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요런 아이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귀여운 참 장식까지 만들었고요. 가방에 들고 오셔서 앞쪽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요 정도의 그냥 오링은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하나 또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의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해서 귀엽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